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지수가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야후 사태, 네이버의 오늘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실적 보고서 이 제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안에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AI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전선주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AI 전체 생태계를 조금 더 이 장기적인 시선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실까요? 일단 AI에 있어서 가장 퍼스트 플레이어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조금 더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끈끈한 AI 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내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 미국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일본의 20조 원의 AI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3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데이터 센터에 GPU를 보강하기로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오라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11조 원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축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통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암홀딩스와 소프트뱅크가 앞으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합작 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정비에 무려 3,700억 원을 소프트뱅크 측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KDI 슈퍼컴퓨터 개발에는 725억 엔을 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측에서는 이 벤처 캐피털 투자에서 소프트뱅크가 벗어나서 반도체와 AI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주요 외신 측에서는 일본 정부가 AI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듯 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 채셨습니까? 일본 측에서는 현재 하드웨어 쪽에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모두 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산업인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사실 이 AI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AI 집념이 이제 네이버로 정조준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각 50%씩 자본을 이렇게 추출해서 A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홀딩스는요, Z홀딩스의 지분을 64.5%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일본 측에서는 네이버의 지분을 약간 가지고 가려는 현재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2011년에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라인은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2016년에 일본에서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라인의 전체 몸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 전체적인 뭐 유선 통화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됐었지만은 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일본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재난을 좀 견뎌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 라인의 전체적인 외향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일본 총무성 측에서는 라인 야후의 1차 행정지도를 했고요. 2024년 4월에는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2024년 5월에는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지분을 협상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이제 아주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반도체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은 각자 고군분투 중이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가 HBM3의 생산을 확대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3% 이상 급등하는 것도 사실상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개발 단계 장비를 곧바로 이렇게 양산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에 HBM3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할 전망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은 현재 HBM 제품의 캐파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앞으로 HBM3의 생산을 확대할 전망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퀄리티파이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HBM 임원진이 미국의 엔비디아에 급파됐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될 전망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퀄리티 테스트가 길어지면서 현재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우리 한국 안에서의 AI 생태계를 좀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네이버와 관련된 사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라인 야후 사태가 펼쳐진 이후에 주가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아까 최윤 앵커와 함께 타임라인을 체크해봤는데 지금 이 라인 사태가 일어난 건 5월 9일 소프트뱅크 CEO가 이 네이버와 지분 협상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지분 조정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조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던지면서 그 사이에 네이버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5일 우리 정부가 좀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 일본에 투자하고 사업을 키워온 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7월에 제출하게 될 보고 서에서는 당장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런 덕분에 이 매각 우려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된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상승세 힘입어서 오늘 19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 그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는 우려감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어떠한 이슈들이 추후에 네이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인공지능 서울 이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 건데 이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참석을 하겠다라는 일정을 밝혔는데 지금 오늘 취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라인 야후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스탠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게 될지 그 시기가 정말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아까 밝혀진 그 지분 상황을 확인해 보면 라인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1%라도 매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최수연 대표의 계획, 이 글로벌 3.0 비전에 대한 계획이 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라인 야후 사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의 국내 포털 입지에도 돌을 던지게 된 이슈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구글의 최근 모델인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제미나이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특히나 구글의 전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를 공개를 한 건데 정말 속도도 퀄리티도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우월한 것을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이 전 세계 검색 엔진을 어떻게 점유하게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퍼진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입니다. 지금 이 구글이 국내 검색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국내 최대 사업자로 꼽히고 있는 다음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에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이 구글은 10% 가까운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에 반면에 네이버가 10% 가까운 점유율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이 또 한번 AI 국내 검색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경우 네이버 다음이 위기를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펼쳐질 정상회의부터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네이버의 주가 향방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무조건 숫자적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사회 안의 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